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지. 아 진짜 말. 동서아 참아. 우리 어머니 원래 좀 저래.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는 거야. 그래갖고 남자들이 명절 때 뭐 하는데? 뭐 하세요? 감박이 누가 벌어다 준 돈으로 명절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며 하니 남자들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누누이 얘기하지만 애를 보라고요. 집안일 세상에는 하고 애를 보라고. 우주 삼라만상에는 그 역할이 다 분배가 돼 있어. 부침가루. 이게 지금 그래 여자가 잘하는 게 있고 남자가 잘하는 게 있어. 그럼. 근데 돌면 돈을 벌면서 살림하는 여자들은 뭐야? 그런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이 많이 도와줘야지. 그래서 나는 마누라가 살림만 하기를 원해. 그런 방법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나라 대추나라 지금 하겠다네 지금. 감나라 대추나라 말고 해물 넣어라. 고기 넣어라. 나는 그 얘기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마음씨는 착해. 알고 보면. 아 승질 들어. 침대래. 참기름. 꽉 깨를 주시고. 아 나 참. 아니 신랑들이 와가지고 명절 때 상이나 겨우 들었다 접었다 해주는 것밖에 없으면서. 맞아. 짠해 싱겁네. 그러면서 요리가 맛있는 분이 있어.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은 아유 칭찬해주면 되잖아 남들 앞에서. 아 맛있지 뭐 우리나라 마누라 이거 잘하지. 근데 얄밉게 뭐라는지 알아? 내 덕분이라 맛있게 하는 거는. 왜? 그러니까 자기가 간을 잘 봐서 맛이 있다 없다 평생 이거는 잘 가리켰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있죠 명치를 꽉 들고 그냥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얘기는 내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 확실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맛있네 맛없네 이런 거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 그리고 명절에 맛이 없으면 먹지 않지. 그치, 나는 명절에 상만 들었다 놨다 하고 싶어.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른들에게 드릴 용돈을 준비해놔. 그러면 나 역할은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면 잔소리도 안 하면 돼. 그렇지. 싱겁지? 냄새만으로는 그렇게 싱거울 것 같지 않던데 약간 짤 것 같던데? 이제 둘이서 합의를 봐요. 어느 것이 정점인지 합의를 좀 봐. 내가 봤을 때는 한쪽은 또 분명히 싱겁. 전문가의 예리한 냄새만으로도 이거 짭니다. 사장님 이거 뭐야 비염 때문에 냄새 잘 못 맡잖아. 아니야 지금 아주 상태 지금 아주 상태 아주 좋아. 싱겁대. 노노노노. 자 잠깐만 저기 냄새만으로는 이게 분명 지금 완전 사장님 코 막혀 있는데요 지금? 완전 뚫리거든? 지금 소리가 완전 막힌 소린데? 완전 막혔네. 후추청으로 쏘고 싶은 소린데 지금? 싱겁. 솔직히 만신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야. 진짜로. 이거 너 먹어봐. 이게 많이 생겼다 간장을 더 넣는 순간 못 먹습니다. 저는 이거 딱 간은 적당하고. 사장님. 고기가 안 들어간 거에 매우 불만이 있어. 오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아니 너는 어때? 와 그러니까 부창부스라고 하지 이거 진짜. 근데 이거보다 더 간장 좀만 넣어놓으면 되게 짜져. 니네 혀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너무 짜게 먹는다. 아니 우리 혀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내가 좀 신발 안에서 파프리카가 나. 마술의 신발이구나. 당면 쪼가리 나왔어. 야 대박. 아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거 잡채를 못 드셨잖아. 시청자분들한테 아니,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시청자라뇨. 시청자. 물론 시청자들 중에 있어 그런 시청자들이 아, 있죠, 있어. 있지만 시청자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시청자 아니라고요. 어저께 내가 참기름하고 시금치를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참기름 아 그러고 보니까 시금치를 안 넣네. 그러니까 뭔가 맛이 좀 부족하더라. 아니 어저께 다 넣어. 아니 다 넣을 건데 시금치 이상한데? 국물이 아까우니까. 아 이렇게 들어가면 숨이 금방 죽어. 이건 맛있었거든요. 아, 우리가 먹던 거로 뒤가 키졌네. 어저께 이거는 확실히 잡채는 잡채 불었다 당면이. 고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그만하세요. 아니 명치대요. 명치대라고. 뭐? 네, 잡채가 혹시 뭐 네. 특별한 잡채를 만들 수 있나? 잡채는 다 똑같지. 아니지. 나는 저기 애들이랑 먹을 때 양파하고 파프리카만으로 색깔별로. 아, 파프리카로 색깔을 내는 파프리카 잡채. 고추 잡채. 고추 잡채요? 응, 고추 잡채. 피망만 많이 넣고. 아, 중국집에서 중국집에서 먹는 어. 고추 잡채. 고추 잡채. 고추 잡채 당면이 들어있나? 당면 안 들어있어? 고기랑 그것만 하는구나. 중국집에서 시키면 고추 잡채는 당면이 근데, 없지 않아? 근데 집에서 고추만 많이 넣고 잡채도 해요. 피망 많이, 초록색 피망 많이 넣고 매운 거, 매운 거. 그래? 많이 해. 나는 요즘 마누라가 먹여준 적이 없는 얘기를 그래서 누구랑 먹었어 도대체? 많이 낯설다. 전남편이랑. 난 도대체 전남편한테 많이 해줬다고. 전남편한테 그런 음식으로 구경한 적이 없는데 전남편한테. 그러니까 옆으로 좀 모르죠? 네? 아 그러네. 저 그만 곤죽을 만드시고. 곤죽 아니라 이거를 시금치를 좀 잘라놨어야지. 이렇게 뭉태기로 해놓으면 만약 결혼한다면 진짜 시부모님 보고 결혼해. 시부모님 보고. 아 시부모님 보고.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먹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어떻게 이거 너무 저는 먹는 것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잔소리를 안 해요. 진짜 명치대라고요. 진짜. 아, 진짜로 안 해 난 잔소리를. 명치대라고. 지금 하는 게 잔소리라고. 그러니까 하는 지금 게. 방송이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는 저는 마누라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해요. 이사님 그래요? 잔소리가 심한 편은 아닌데 네. 할 말은 다 하고 삽니다. 저한테 할 말은 제가 잔소리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잔소리를 느끼는 건 응. 제발 셔츠가 좀 다려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몇 번을 하고 구겨진 셔츠를 입고 오면은 그때 좀 다려놔요. 근데 성격 참 그지 같은 게 맨날 셔츠를 안 입다가 어느 날 셔츠를 입어. 그러면 만약에 셔츠를 내일 입을 것 같으면 나 내일 셔츠 입을 거니까 좀 다려줄래? 네. 하거나 네. 아니면 맨날 그런 거 난 줄 알면 아침에 가기 전에 네! 있다가 30분 전에만 얘기해도 이거 입을 건데 셔츠 좀 다려줘. 그럼 그래? 이러고 다려주면 되잖아. 네. 굳이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나가기 직전에 그것을 입으면서 이거 또 한 달에 왔어 또 한 달에 왔어 잔소리 한번 하고 내가 절대 이렇게 표현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내 재현을 하면 또 한 달에 왔어 또 한 달에 왔어. 저기요 셔츠 좀 다려줘. 여기는 셔츠 좀 다려줘. 셔츠 당기세요. 저기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고 나서는 저는 잔소리를 안 해요. 정말 만약에 아 누가 불렀어. 청소가 잘 안 돼 있다 집에 아무 말 안 합니다 저는. 저도 부른 적 없어요. 바닥에 뭐가 서서 밟힌다 아무 말 안 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잡채 고기가 안 들어갔을 때만 뭐라고 막 하죠. 집에서 만약에 이거 나왔다 왜 고기를 안 넣었어 라고 말 안 해요. 다 치고 먹어요. 방송이니까 하는 거야. 이런 거 해주잖아요. 해주는 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어디야. 감사히 먹어야지. 방송이니까 하는 겁니다. 방송이니까 참으세요. 네, 그래도 그런 거죠. 이럴 때는 한번 저한테 해보죠. 언제 또. 난 진짜 잔소리를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잔소리를 없게 만듭니다. 제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놓기 때문에 잔소리 들을 일이 없지. 아, 방금 사장님 표정 보셨어요? 애도 잘 보지. 집안일도 잘하지. 원래는 셔츠만 안 다려놓는 거야. 셔츠만. 원래 진짜 그러니까 진짜 셔츠밖에 저기 잔소리 할 게 없는 원래 거지. 원래 이 동네를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는 진짜 완벽한. 근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좀 바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좀 물이 안 좋나 보네. 터가 아니 아, 우리 집 터가 안 좋은 거 여기 같지? 회사에 막 일을 하고 갑자기 뭐 레이디코드 방송을 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바람이 좀 들어가고 동네 아줌마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 아니 회의가 들었어. 아니 근데 마누라도 네. 인정했어. 어 했어. 어. 자기가 뭔가 홀려서 바람이 든 거 같아. 그전에는 완벽해서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대한민국 어머니의 가정주부의 만화를 보면은요 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뿅뿅뿅뿅 해서 이렇게 막 그 생각하는 칸 뜨잖아요. 지금 사장님 입에 제가 물리는 상상을 했어요. 아 나도 그만 닥치래. 왜? 완벽했다는데 왜?
완벽했다고 합니다. 완벽했다는데 왜? 네. 아, 숟가락 찾으러 왔습니다. 아, 나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네. 나 저거 숟가락 놔두고 갔네 네. 그랬더니 개인 숟가락. 아, 그거 좀 가져와서 드셔보세요. 드디어 나왔네요. 하나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 그냥. 아 이거 일단, 면이 없어요? 먹고 가서 드셔보시고. 아. 이걸 다 덜어서 없애고요 이걸. 예. 아 드디어 잡채가 나왔어. 너무 안타까운 게 장면이 너무 꼬랐어 피그베어야 어떡하니? 아니. 잠깐만 이게 당면인가요? 야 이거 이따 먹어봐. 짜장면 짜장면 면발 같은데? 야.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냥 드세요. 아, 예, 예. 여기서 고기가 없어도 안타깝다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아, 그럼요. 한 대 맞는다. 그래도 대체로 오늘 평가 좀 한다면 안정적이야. 나쁘지 않아? 안정적인 맛. 안정적이야. 네, 안정적인.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잡채 맛 있죠? 그 맛이에요. 잡채 맛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이 여기서 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메뉴 자체가 그냥 안정적인 메뉴였어요. 실패하기 힘든. 네. 내가 지난주에 충격 많이 받았거든. 아까 실패? 김밥과 파스타를 연달아 실패하면서 정말 내가 그래도 주부 9년차인데 이렇게 애들을 운전대리다 못 잡나. 근데 진짜 내가 되게 회의에 들어가지고 간을 볼 때마다 되게 자신감이 없어져. 요리를 할 때마다 점점 자신감이. 다시 들어봐. 어! 아우 깜짝이야. 회사 기물 파손. 뭐하게? 이 부침개 붙이려고 그러나보다. 부침개 붙여줄게. 네. 그래. 이제 할게요. 놀면 뭐해, 그치? 이거는 붙여, 저거 다 붙여야지. 뭐 기름이 네. 없어서 다 못 붙이겠다. 기름 사면 기름 근데 있어. 약간 없이 해도 되긴 하거든요. 이제 아, 저기 내가 붙일 테니까 네. 어머님 데리고 좀 놀아. 쭈쭈쭈 좀만 기다리면 맛있는 전이 뚝 나타나요. 기대하고 있어요. 내부로 됐죠. 아니 이거 시어머니였다 갑자기 막 지훈이가 됐다가 지금 롤 변환이, 희생변환이. 우리 집에 진짜 원래 다 결혼하면은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애가 둘이면 셋 키운다 어쩐다 이러잖아. 말 제일 많고 말 더럽게 안 듣고 정말 나?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건가? 지훈이 하여튼 우리 애들이 말이 진짜 많아요. 중년의 오춘기예요 지금. 질풍노도의식이라고요. 정말 케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나름이 지훈이가 달래도 봐 말이 정말 안 막 차근차근 왜 그래 뭐 왜요? 힘든 거 있어? 이렇게 애가 자꾸 반항하고 이러면은 내가 진짜 아우 질풍 노던데 그 노자가 늙을 노자라 늙음으로 막 달려가는 거지 마진이랑 같이 아니, 아니 왜 또 왜 같이 태워요 이걸 또 같이 태우는 게 아니죠 다르다고요 같이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고 있어 너 바로 뒤에 앉아있어 아님 놓쳤어요 아슬아슬하게 아깝다 어딜 놓쳐 사장님 근데 이거는 세월의 차, 버스는 놓칠 수가 없어 그냥 타고 가는 거야 전 사장님 다음 차 탔어요 아, 그래? 네. 달라요 차가 백미러에 네가 보이는데? 닮은 다른 년이에요. 아 진짜. 아 진짜. 어머니 데리고 잘 노네. 동서도 열심히 하다 보면 3만 버텨. 3년만 버티면 돼. 얘는 지금 9년째야. 9년째 헛소리잖아. 9년째. 네가 제일 힘들어. 네가. 에이. 시어머니도 나랑 제가 너무 신선한데 지금 짱새가 안달복달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왜? 그래서 조금씩 아, 이렇게 일로 가 내가 절로 가 시어머니가 절로 가 이렇게 어 좋아 아 맞네요 이제 어 이거 잡채 좀 드셔보세요 드세요.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진짜 빨리 먹어야 돼 이미 상태가 좀 불어가지고 해동을 반만 시키라고 그러지 않았어? 응 반만 시키 왜 나 이거 이렇게 많이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항상 보면 재료 양 조절 실패로 아니 그거 저기 냉동실에 있는 거 해물 저기 녹여 갖고 와 내가 넣자 나 그래 보고 있으면 누가 녹여와라 내가 분명히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들었거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혜미가 반만 녹여와 그랬어 그래 반만 녹여와 그랬어 그러니까 나가 세네장만 붙일 생각이었거든 처음에는 붙이는 너무 많이 그래 붙이면 남기면 분명히 버릴 것 같아 그래서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다 넣지
아, 버리면 아깝잖아. 손이 커지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아깝잖아, 버리면. 딱 먹을 것만큼만 재료를 사야 되는데 사실은 슈퍼나 이런 데서 그만큼 팔질 않아. 맞아요. 그러면 한 단 뭐 이렇게 사게 되면 이거를 다 만들면 남는 거지. 남는 건 누가 먹느냐? 엄마들이 먹어요. 아니, 버리기 우리... 아까우니까. 냉동실에 고이고이 넣어놨다가 생각나면 한 잔. 야, 맨날 이거요. 우리 엄마도 맨날 냉장고에 테트리스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하나 꺼내면 우유로 다 무너져. 그거 저 끝에 있는 거 보잖아. 9년 전에 있었던 뭔가가 있어요. 아니 근데 잡채를 먹고 소세지를 왜 먹는 거야? 어? 이 팽구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소세지를 이 팽구겠다는 거야? 같은 거 먹어. 아니 그럼요.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어요. 소세지도 먹어요. 뭔가 역시 고기가 필요했던 거지. 아, 고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저 전화장 따라서 어떻게 떨어져 잡채. 아, 저게 진짜 정답다. 언니가 원하는 모양이 저런 거 아닌가? 맞지. 뭐야, 무슨 모양인데? 그러니까 아니, 끝에 여기 끝에 더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으면 내가 좀 끝에가 약간 타야 돼요. 아, 끝머리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끝에만 먹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부칠 때도 기름을 좀 더 많이 두르고 부쳐야 돼요. 아, 또 이거 밀가루, 그러니까 저 부침가루 반죽이 더 많았었어. 근데 맛있어. 원래 부침가루를 보통은 밀가루 많이 넣으면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 맛이 없나 보다.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왜? 잘 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우와, 맛있겠다. 아니, 잡채는 안정적이에요? 네, 안정적입니다. 짜지 않고 맛있대요. 좋아, 좀만 더 간장 더 들어가면 짜지니까 싱겁진 않아. 그러니까 짜지 않고 맛있다고 했잖아요. 간장을 들어갔으면 진짜 맛있어요 나왔다고요. 그러면 짜지. 나 또 NA만 몰라요? 그런 것도 몰라주고. NA만? 수엘립의 분단지사 풀레나만 알고 있는 여막할까 얘기한 거지. 네, 맞습니다. 네. 좋아한다, 또 좋아하셔. 이런 맛이거든 내가. 그래. 좀만 해도 아니 저쪽에 30분 전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빵 터져가지고 이런 맛이야. 짜증이 나는데 그 짜증을 상쇄시켜줄 만한 무언가를 한 번씩 빵빵. 아, 꼴보기 싫어 진짜. 근데 이사님, 사장님이 이런 매력에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난 분명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어. 이거보다 한 15kg 정도는 빠져있었다 사람이. 괜찮아. 누가?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그러네. 난 괜찮다고 나는. 그러네. 나는. 뭐래? 이기적이야. 이게 뭐든지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니까. 나는 이기적이라고 늘 얘기하고 살아요. 뭐든지 보통 뭐 애들 먼저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나는 무조건 나 먼저. 진짜. 나 진짜 태어나서 아버지가 만족을 해야 봤어. 애들도 잘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왜요? 자기가 있어야 집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애들 거 뺏어먹고 일리를 들어서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일리를 들어서 뺏어먹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이래 고등어를 예를 들어서 한 마리를 구워. 네. 그러면 이제 한쪽씩 두 군데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통은 우리가 네 식구면 그래 4분의 1쪽씩 먹자. 에 암암리에 그런 약속들을 하잖아. 그쵸? 하잖아. 해. 근데 애들이 어리잖아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애들이 너 맛있다 맛있어. 그리고 딴 거 반찬을 안 먹어. 그럼 나는 내 입에 고등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엄마니까 안 들어가. 이건 좀 오바야. 근데 나 안 내가 먹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애들이 먹고 싶은 맛에 내가 먹는다. 그게 아니라 이건 오바야 지금.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이건 오바고 아니야. 나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야. 내가 만약에 먹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와이프가 애들 때문에 내 거까지 이렇게 애들 먼저 먹어야 된다고 분배를 먼저 애들 거를 이렇게 해놓는 건데 내 거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은 만들어 놓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 항상. 장을 보더라도 더 살아. 왜 아버지의 목숨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더 살아 그래. 그것만 챙겨달라고 하는 거지. 밥 먹고 있는데 애들이 막 좋아해. 근데 야 이거 내 거니까 뭐 안 이러겠냐고. 아유, 내 거인데 이거 못 먹어. 이렇게 하겠냐? 근데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답변 그럴 것 같아. 그래! 그럴 것 같지? 이사님 저번에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라고. 아이들 거 준비해놨는데 없었다고.
뭔데 뭐? 아 그리고 진짜 꼴보기 싫은 게 지훈이가 오렌지 주스 되게 좋아하거든. 네.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지훈이 주려고 내가 코스트코에서 내가 원래 주스 안 사거든. 네, 사오셨잖아요. 그래서. 아 주스 안 사 원래. 그러니까 나 주스 안 사는데 지훈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따먹는 거 있잖아. 빨대 꽂아 먹는 거. 그거 아직도 냉겨에 많이 있잖아. 하나. 내가 먹는 게 싫은 거야 그냥. 아 지훈 딱 이러는데. 아니 이만큼 있는데 내가 하나 먹는 게 싫은 거 꼴보기 싫은 거야. 이런 만들어가 어딨어. 내가 무슨 하나 남은 거 내가 먹은 건데 억울하지도 않아. 아직도 한 수십 개 있어 냉장고에. 그 중에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이래.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이러고 산다 내가. 그게 아니고. 그거 하나 먹는 것도 꼴보기 싫대잖아. 내 돈 주고 사온 거야. 뼈 빠진 게 비디오 게임 청하 해가지고. 와 야, 진짜. 내가 운전하고 가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계산하고 들고 와서 내 새끼 먹이겠다고 했는데 네 입으로만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와. 아니 하나만 드셨다 그러고 더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도 수십 개가 있다고 냉장고 거기도 내가 하나씩 먹고 싶은데 빼먹으면 안 돼? 근데 안 되냐고. 화진아 언니. 화진아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고 도대체.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웃으니까 하더라. 이거 봐봐. 네. 지훈이가 누구 목적이 누구야? 누구 거야 그게? 지훈이 거잖아. 네. 그럼 자기는 조용히 해봐. 나도 얘기할 기회를 줘야지. 그럼 자기는 얻어먹는 주제에 반반을 나눠먹는 게 아니라 지훈이가 하나 먹었으면 자기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지훈이 하나 먹을 때 세 개씩 먹고 있으니까 내가 짜증나는 거 아니야.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나 아직도 한 20개 있어 냉장고에. 나는 아니 모자라면은 야 내가 그 오렌지 때... 주스 매일 저 뭐야 받아 먹어. 아니 무슨 내가 무슨 오렌지 주스 사라고 다 사라고 돈 오렌지 주스 막 10개 사면 야 누가 왜 10개 사서 먹을 만큼만 사지 돈 아끼 얼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내가 무슨 살림하는데 너 왜 이렇게 돈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월급 받으면 100% 우리 만나 다 줘. 나는 아니 애들 먹을 건데 자꾸 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꼴보기 싫지. 내가 이런 대우를 사 받고 산다고 어떤 건지 알겠지 지금 상황이. 정리를 했잖아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정부시 되게 뒷담화하는 게 있는데 뒷담화가 아니고 앞담화야. 잘 봐. 잘 들어봐. 내가 맛이 나는 거야 이런 게. 내가 왜 내 위주로 생각하느냐면 나도 살기 위해서야.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진짜 맨밥에 간장에 밥 집어 먹어야 돼.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아니야. 내가 먹는 꼬라지가 다 보기가 싫대잖아. 사장님 그럼 사실 때 사장님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아니 그래서 많이 샀어. 네. 이만큼 이렇게 코스트코는 이만큼밖에 안 팔잖아 알잖아. 그 사람들 거기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거 그 자체가 싫은 거야. 저기 야, 네가 1분 얘기했으면 나도 1분 얘기하기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니네 사회도 지금 똑바로 못하니? 알겠습니다. 그래, 봐봐. 발언하세요. 24개가 있어서 24개. 거기에 딱 24개야. 24개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지훈이가 하나 먹었으면 너, 적어도 16개는 지훈이가 먹어야 돼. 그리고 24개 야. 사왔네. 그동안에 내가 몇 개만 3개인가 먹었어, 나 3개! 우와, 나 술 마시고 새벽에 어 갈증나는데 물 말고 뭐가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 하나 꺼내 먹고 그게 아니고 꺼내서 쪽쪽 빨아먹는 거 요만한 거. 그게 아니고 너무 꼴보기 싫은 뭐냐면 우유를 사달래. 그러면 1리터짜리 사놓잖아. 그럼 애들은 200ml짜리 받아먹거든. 그럼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빨대 딱 꽂아갖고 먹으면 좋잖아. 이건 안 먹고 애들 거를 꼭 꼴보기 싫게 애들 거를 딱 따갖고 먹어. 애들 거가 쌓여있었어 우유가. 쌓여있어서 요어서 신한 거! 그거 분명히 안 먹는다! 나 또 버린다! 이거 먹었어, 나! 아니, 아침에! 받아 먹는데 우유가 3팩씩 6개 팩이 띡띡띡 쌓여있는 거야! 그래서 맨 밑에 거 먹었어, 그냥! 그게 먹으려면 애들이 하루에도 먹어! 아, 아까워! 난 분명히 팩이 쌓여있어서 마신 거야! 마신 거라고! 근데 아침에 이거 봐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도둑고양이처럼 싹 들어와갖고 자고 있다가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도둑고양이처럼 띠띠띠 소리 다 들린다고.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 들리고 문 닫힌 우리 집은 닫혔습니다. 문에서 여자가 멘트를 때린다고. 뭘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와. 다 들려 알잖아. 우리 집 와봤잖아. 미칠 것 같아 진짜. 그래갖고 아 그래서 새벽에 몇 시에 들어왔는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천천님 판결을 내려주시죠. 4주에 뵙겠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끝나고요. 오늘 잡채 그리고 화저 정말 성공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레이디포드 또 맛있는 음식으로 그리고 이 두 고부간의 갈등을 4주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나, 다음에 또 봐요 제발.
looking all around. I'll take it all in. Life is easy now. I've got enough practice to start a conversation just like that. It's how I'm in my life. I'm in my life.